네,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에게 전화를 건다고 했는데. 그렇죠. 누구죠? 멤버 여우기에게 제가 끈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우기가 지금 슈퍼주니어 M이 홍콩에 가 있습니다. 정말? 과연 홍콩 사정은 어떨지, 과연 여우기가 욕을 하지 않고 저희 전화를 곱게 받아줄지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안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걸어보도록 하죠. 지금 걸고 있고요. 로밍을 안 했으면 어떡하죠? 아, 큰일 났네요. 그럼 정말 예. 또 들어야 돼요. 실패 처절 삐지를. 네. 연결이 안 되고 있다네요, 지금. 그래요? 잠시만요. 어? 어, 끄지마 우리 전화 끄지마. 안녕하세요, 신동 김신영의 심심타파입니다. 려욱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려욱씨, 안 주무셨어요? 네, 저 안 자고 있어요. 아우, 려욱아. 아니, 거기 홍콩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홍콩이에요, 여기. 아, 저희는 한국입니다. 예. 아니, 예, 여기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네. 아, 예, 아유, 왜 안 놀래요? 신동씨. 예. 욕은 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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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뭐, 누구랑 같이 방 쓰고 있어요? 네. 저 규현 씨랑이야. 아, 규현 씨. 그렇군요. 아, 아니, 일단 놀라셨죠, 예. 많이. 네, 규현 씨 바꿔도 될까요? 아니, 뭐 굳이 예, 그러진 예, 않아도 예, 되는데 예, 바꿔주셔도 되고요. 네네. 규현 씻고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어, 좋아요. 바꿔주세요. 아, 그럼 어떻게 화상 전화로 갈까요? 바꿔주세요. 영상 통화 갑시다. 영상 통화. 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예. 급전화를 걸었는데요. 뭐하다가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말했죠. 예. 만화책? 만화책. 오, 네. 어떤 만화책? 드래곤볼이요. 네, 아, 좋습니다. 아니, 홍콩에는 무슨 일 때문에 가신 거예요? 네? 네? 홍콩에 홍콩. 무슨 일 때문에 가셨어요? 아, 슈퍼주니어 M. 네. 행사. 예. 아, 행사? 스케줄상으로. 예. 아, 정말. 아니, 지금 홍콩은 몇 시죠? 홍콩 지금 몇 시예요? 한국보다 한 시간이 느려요. 아, 그렇죠. 중국은 다 통일된 시간이죠. 아, 진짜. 아, 아무튼 그렇고 피곤하진 않아요. 사실 오늘 가셨잖아요. 예, 맞아요. 예, 아니 안 피곤해요? 예, 자려고요. 아, 근데 려우가. 어, 형. 너 방송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너. 에이, 너 재미없다. 에이. 나는 괜찮아. 피곤하신데. 뭐 어때요? 아무튼 잘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우리 려욱이한테 미션 안 해요? 어, 미션 할까요, 그러면? 려욱씨! 네, 네. 저희 또 아, 미션이 예. 있는데. 네, 통과하면 저희가 선물도 드려요. 네, 일단 노래 아, 미션인데요. 네. 네, 노래 미션이에요. 네. 네. 저희가 노래 앞부분을 먼저 부르면 뒷부분을 네. 따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노래 나갑니다. 1, 2, 3, 4. 토요일 밤에. 자! 바로 그 날에. 다시 한 번, 우리 담비 씨처럼 섹시하게. 예. 5, 6, 7의 토요일 밤에. 바로 그날에. 어머, 어머.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뭐 홍콩에 계신데 저희가 너무 피곤한데 전화드린 거 아닌지. 네. 좀 죄송스럽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일단 우리 여우 씨. 예. 사랑해요. 일단 감사하지만 이 사랑은 엘프에게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슈퍼주니어 M. 아, 중국에서 정말 멋진 활약 중인데. 네. 아, 네. 멋진 공연 하시고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려욱 씨 건강 챙기세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끼세요. 예. 아유. 아, 참, 마음이 너무 이뻐요. 아, 다행입니다. 어떻게든 이걸로라도 좀 때운 느낌이 돼서. 아유, 다행입니다. 아, 일단.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5913번님. 예. 니들 전화비가 걱정이 많다. 아. 야. 잠시만요. 지금, 아니, 생방 중인데 성민 씨가 전화가 온 거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소리 같은데. 그렇죠. 왜 자기한테 끊지 말을 예, 안 했냐. 예, 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강한 어필하고 계신데요? 성민 씨는 재미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샵 8002번과 인터넷 미니로 도착한 사연들 만날 시간이죠. 네, 일단...